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일목기록표 실전편. 이번 시간에는 후행서편. 이게 일본에서는, 원전에서는 지행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처져서 따라온다 이런 뜻인데요. 국내에는 그냥 이게 후행으로 먼저 소개되는 바람에 이름이 이렇게 좀 고착이 되었는데, 원래는 뭐 지행서편이 좀 뜻이 부합합니다. 이건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목균형표 실천편 교재라고 하는 건, 출판사를 통한 정식 출판은 안 되었고요. 출판사하고 계약은 되었었는데, 2003년에 출판을 위해서 자료 작성이 다 되었다가 조금 뭐 미뤄졌습니다. 차일피일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건 그 제가 2001년 연말부터 균형표 원전 강의를 뭐 전문반 그래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뭐 DVD, 동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것을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께 지금 해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분량이 대단히 많은데 그중에서 일부 여러분도 다 해드릴 수도 없고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후행스팬, 지행스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 앞서 이제 이 강의를 보고 오셨으면 뭐 지행스팬이 뭔지는 뭐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건 뭐 일봉입니다만은, 오늘의 이 종가 있죠. 종가를 26개 봉, 그 뒤로 돌려서 그린다 그러는 후행 같고요. 이렇게 앞으로 보내면 선행서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균형표에서 이 개념은 오늘의 주가를 뒤로 돌린다라는 이런 방향보다는 뒤에서 26일 뒤에서 따라온다. 그리고 트레일러 그러잖아요, 그죠? 차 뒤에 이 짐을 싣고 끌고 가잖아요. 트레일링 스톱독을 하고요. 뒤에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꼭 우리가 뭐 일본의 어떤 뭐 언어를 그대로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를 떠나서 이건 한자말이기 때문에 지행서편이 사실은 저는 뭐 의미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제가 굳이 국내에 그 소개하면서 고집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그 입에 후행서편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저도 뭐 후행서편 그러기도 하고 지행서편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게 서로 간에 그죠? 대화에 있어서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 큰 문제는 없어야 되니까 제가 뒤늦게라도 TV나 어디나 책을 쓰고 강의하고 하면서 지행서편으로 계속 보급을 해버리고 지행으로 뭐 강조를 해왔으면 되는데 이미 후행이 좀 굳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좀 크게 강조할 부분은 아닌데 이제 의미 측면에서 26개 봉 뒤에 근데 비단 26개 봉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좀더뭐 실천으로 가면은 숫자를 9나 17이나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 현재 주가와 여기서는 이제 26일 전입니다. 26일 전의 주가와 상호 비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 종가를 26 뒤에 그렸기 때문에 26일 전이 가격보다 위에 있죠. 그럼 현재 가격이 26일 전 가격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상승으로 본다는 이런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 학업 성적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뭐, 수학 점수라고 합시다. 점수가 이번 시험에 내가 한 85점 정도 나왔지만, 그래서 지난번 시험 90점보다는 떨어졌어요. 그러나 한달 전, 두달 전, 석달 전하고 비교하면 나는 그 당시 60, 70, 80 이렇게 올라오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90 갔다가 85면 사실 5점이면 좀 많이, 많이 좀 후퇴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죠, 그죠? 바로 일단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입니다. 혹은, 하락 중에 뭐 한번, 뭐 적절한 예가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 내가 점수가 지금 보세요. 한 60점 하다가 70점을 맞았어요. 개선이 되었지만 나는 예전에는 8, 90점 놀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래 버리면 이전보다 내가 지금 실력이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개선은 맞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이제 며칠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뭐 일목의 기준선이나 주요 이평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중간에 예, 조금 슬럼프나 이런 거 올 수는 있지. 그죠? 요런 개념 그죠? 예,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주가의 추세나 변곡점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들은 많이 있죠. 채널 기법을 쓰거나 예, 무슨 밴드 같은 거 그죠? 또는 이평선을 쓰거나 일목선을 쓰거나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뭔가 이제 지표를 좀 가공을 하거든요. 이 평을 낸다. 예, 그다음 밴드를 만든다. 그런데 이건 아무 가공 없이 그냥 현재 주가와 며칠 전 주가와의 비교만으로 아, 나는 지금 나아지고 있다. 단기로는 좀 나빠지고 있다. 크게 봐서는 괜찮다. 그죠? 그런 감각을 주는 거죠. 예, 일단 기본은 이렇고요. 그 다음 여기서 제가 이제 뭐 표현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겨울에 이제 바깥 바람이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뭐 아파트나 우리 그 단열이 잘 되거나 구조가 좋은 이런 건물들이 대부분 아니고요. 시골의 집을 가정하면 그냥 한지 바람 문 하나 닫고 열고에 바로 외기와 내기 기온이 서로 만나고 유입되고 유출되고 들어오고 이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문을 들어오면서 꼭 안 닫고 어릴 때 그죠? 막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열어두거나 꼭 그렇게 닫긴다는데 꼭 안 닫은 어른들이 이럽니다. 야, 너 꼴이 달렸냐? 그럽니다. 그죠? 예,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못 들어본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 왜냐하면 이제 그 일종의 그 비유죠. 아, 비유라 그래야 됩니까? 예, 완곡하게 이제 재밌게 표현하는 거죠. 꼬리가 달린 경우에는 꼬리가 통과하기 전에 문을 닫으면 꼬리를 다치니까 몸이 실내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못 닫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문을 안 닫고 다니니까 너 꼬리 달렸냐. 꼬리가 다칠까봐. 여름 후행습회는 26일짜리 일봉에서는 꼬리예요. 저 뒤에 꼬리가 뜨거운 불을 만나는지 차가운 돌을 얼음장을 지나가는지 따라 가지고 내 몸이 자극을 받죠. 그게 감각이 있으니까 그죠. 날 몸은 지나왔지만 꼬리가 통과하는 순간에 어디에 걸리거나 예? 차가운 부분을 만나거나 이러면 내가 그 느낌을 감각을 받는다 그죠. 그 후행습인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아주 오래됐네요. 이 원고를 쓸 때는 2003년이 돼 가지고요.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하여튼 남자 배우가 이서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이걸 다 본 건 아니어서. 하여튼 워낙 이 대사가 유명했는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니까 서로 그죠? 다른 개체죠. 그러지만 사랑하는 사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거죠. 그죠? 그냥 제가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행습편이 어쨌든 곡점이 걸리거나 지지저항선 가격을 만나면 현재 시세가 어떻다?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일목사는 이분이 쓴 표현이 여기 일단 이거 말고 나오는데요. 그 일목균형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현재성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주가예요. 현재 주가. 예, 이건 일목사님의 분류입니다. 예, 책마다 약간씩 표현이 다르거나 더 가중치를 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 현재 주가, 아니, 현재 차트에서 현재 주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차트를 띄울게요. 현재 주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며칠을 걸어왔고 얼마의 폭으로 올랐고 어떤 배열이며 이런 것, 어떤 파동을 그리고 있으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뉴스는 그 다음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봉의 패턴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분은 후행스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대에는 일봉의 후행스핀은 좀 더뎌요. 26입니다. 일목사님 시대는 우리보다는 모든 삶의 속도가 느릴 때입니다. 그죠? 실생은 주가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증권에서 객장에 가면, 저는 뭐, 당시 은행 다니고 있어서 지나가다 얼핏 보면, 이 한국은행, 저는 마산 사람입니다.
한국은행 이렇게 가다 보면 오동동 그 불정거리 가기 전에 그 왼편에 대중근이 있었는데요. 창문등으로 얼핏 보면 커다란 칠판이 있고요. 위에서 스피커에서 여러분 경마 중계하듯이 예 증권거래소에서 주가를 읽어요. 쭉 읽으면 그걸 들고 칠판에 분필로 적습니다. 삼성전자 얼마, LG전자 얼마 계속 적어 내려가요. 그런 속도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게 나중에 디지털 전광판으로 숫자가 착착착착 바뀌죠, 그죠? 그나마 실시간이죠. 그건 객장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걸어서 주가를 물어보거나 그 이전 일목사년 시대에는 종가를 어떻게 본다? 그 다음날 아침 신문기사 보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경제지 증권면에 보면은 쫙 주가들이 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감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로는 약 한 달 정도. 근데 26일하고 여러분 한 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공휴일이 들기 때문에 한 달 개장일은 어느 국가 불문하고 약 한, 불문하고 토요일로 개장 안 하면, 아, 토요일로 개장해도 한 20, 한 4일 정도. 개장 안 하면 한 20일 정도 돼요. 그거 일목사는 일목균형표의 후행스팬이나 기본 숫자하고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괜히 그런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러이 서는거 잘못된 겁니다. 본인이 요즘 주가 보니까 요거는 9일짜리가 맞더라, 뭐 13일이 맞더라, 20일이 맞더라, 그래가 수정해서 쓸 수는 있는데 기본 수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길게 설명드렸는데 균형표 안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일본인이 쓴, 그니까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뭐 실천 일수 연구라든지 이거 일본 사람이 쓴 이 책이 있어요. 이거하고 예 그다음 일수 연구하고 있는데 뭐 그 수준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이 사람 일목균형표를 만나면서 일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제가 이 프로필 보니까 아마 정권에서 짐장 출신이고 이 책을 쓸 때 글쎄 한 40~50대 됐는지 이건 부정확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일목균형표를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뭐 선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목산인 본가를 찾지는 않고요. 일목산인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일본에는 여러분 기술적 분석가 협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테크니컬 뭐 애널리스트 이래가지고 뭐 당시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한 1,000명이나 된다든가 거기에 회장을 역임한 사람을 찾아가요. 노인입니다. 세가와 선생인가. 제가 요건 제가 읽은 지 오래돼서 조금 약간 뭐 흐릿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제가 이제 기억을 하니까 가가지고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몇 번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목사님께서 일목균형표에서 후행스팬은 매일 그려라 이 말은 매일 그려라 이 말은 당시에 이렇게 노트 공책에 적어 나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기록해 놓고 자는 거죠. 그래서 이 세가와 선생이라고 하는 기술 분석가 협회의 당이 회식을 하고 이렇게 뭐 우리를 치면 음주를 하고 집에 와도 에? 기록하고 갔다. 그 다음에 그 이 사람이 쓴 책에 또 다른 내용이 보면 이걸 일본어로는 모르겠습니다. 타니가와 하루히로로 읽어야 되겠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본 경제신문사에서 발간한 일본 테크니컬 애널리스트 협회저 일본의 주가 분석 기법 해가지고 여기 이 산판에 보면 이 사람이 쓴 다니가와 하루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거 여러분 이러도 읽는 훈독 방식이 조금 달랐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을 내가 소개를 드릴게요. 지행선의 설명해서 예, 당일 종가를 26일 지행시킨 것으로 26일 전의 예, 시세와 예, 비교하고 있다. 참고로 일목산인 씨는 이 지행선을 매일 쉬지 말고 그리라고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이 책에다 적어놓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예, 아까 말씀처럼 균형표를 배우러 다닐 때 한번 많이 간 것 같지만 몇 번 안 갑니다. 그런데 자기 책대로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가서 들은 이야기가 연세가 상당히 많은 분인데 일목산이 제자니까 매일의 종가는 그려놓고 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거기 넘어갑시다.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 좀 서두가 좀 깁니다. 네. 그 다음에 일목사는 이분은 이제 그 후행서편, 지행서편을 9일이 1절이거든요. 그 절반이 이제 소절이라고 하고요. 자갈소자 소절입니다. 그 다음에 26이 1기고요. 1기의 절반인 13, 2절 17. 함께 살펴라고 하는데, 이거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이평선을 5일, 10일, 뭐 13, 20, 이런 식으로 보는 것과 비슷해요. 그 다음에 42, 50의 다양한 후행서편을 통해서 추세와 시세의 의미를 파악하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가다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성은 간단합니다. 그냥 오늘의 주가를 며칠 뒤와 비교하는 거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의 주가를 공책에다가 칸을 세가지고 26일 뒤에다 미리 적어놔요. 그러면 오늘의 주가가 계속 변해가다가 26일 뒤에 그 주가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 주가라고 하는 건 여기 와서 보면 26일 전의 가격이에요. 그리고 후행서편을 26일 뒤에다 그리잖아요. 일본 기준으로. 그죠? 자, 26일 뒤에 거래가 따라오게 합니다. 이걸 거꾸로 해도 돼요. 26일의 시세를 앞에다가 거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시세가 가다가 보면 26일 전에 내가 미리 그려놨던 시세와 그림과 만나겠죠. 그죠? 개념 똑같아요. 뒤로 보내나 앞으로 보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일목균형표에는 선행서편 1이라고 하는 게 또 이미 나가 있잖아요. 제 추측인데, 그러면 앞에 그림이 상당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죠? 이미 지금 선행서편 1, 선행서편 2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의 주가 이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으면 여기서 이제 세 가닥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세 가닥이 지나가겠죠. 그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균형표에서는 뒤에다 그립니다. 이거 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이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 시세가 26일 전 가격, 현재 시세가 이 분홍색 선, 예? 26일 전 가격 만나가 톡 튀죠. 예, 반드시 이제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26일 전 가격이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횡보도 약 26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시세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정별로 올라가니까 26일 전 가격하고 안 만납니다. 쭉쭉쭉쭉 뻗어 가는데 만날 리가 없죠. 옆으로 기기 시작하니까 얘가 다가오죠. 옆에서 다가옵니다. 내가 가면서 26일 가격을 향해서 다가가죠. 그 만나가지고 툭 날아가 버립니다. 닿자마자 튄 그런 셈이 되죠. 그죠? 제가 아까 그랬죠. 꼬리가 여기 와가지고 아 뜨거라 하면서 튀어 달아난 겁니다. 마치 여기 불이 활활 타고 있었는데 내 몸은 이미 통과했어요. 26일 지나가지고 내 꼬리가 저번에 그 불타던 장소에 온 거야. 그 닿고 아이고 뜨거워라 하면서 튀어서 달아나는 거죠. 거꾸로 하락 중이라면 닿고 꺼지는 거죠. 여기 물동네입니다. 아이고 차가워라 하면서 놀래가지고 그냥 훅 빠져버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후행서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평선하고 거의 뭐 유사한 개념으로 봐도 되죠. 그렇죠.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과 조금 다른 부분은 변곡점을 보여주죠. 이게 26일간의 가격 관계가 정확하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목균형표 26 변화일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이걸 깨고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현재 주권이 떨어지면서 최근 26일간 고가 저가를 따지면 그건 기준선으로 가고, 예, 26일 전 가격과 직접 비교해서 그 밑으로 나는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보나마나 21평선도 이미 깨고 있을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일목사님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가 가진 종목이 아직 구행스펜, 지행스펜 이탈도 없고 괜찮은데 주요 종목들, 주변 주요 종목들을 보다 보니 대부분이 후행스펜 이탈하고 있더라. 그러면 내 것도 팔아라 그럽니다. 그 마치 여러분 내가 그 서 있는데 주변의 땅이 물살에 다 휩쓸려 다 떠내려가 버리고 나 혼자 섬처럼 남은 거죠. 나도 곧 떠밀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산사태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고요. 나만 남았는데 나도 곧 휩쓸려 떠내려가기 쉽다. 뭐 이런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건 이평선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지금은 안 합니다만 코스피 200 종목의 후행스펜 위에 있는 종목 숫자를 매일 조사를 해가지고 예.
검색기를 돌려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동 검색에 가가지고 조건 검색에 가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있을 건데 어디요? 26 이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것을 2020년 9월 13일 일요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11일 금요일자 현재 자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여기서 ROC라고 했습니다. 이게 ROC가 이제 후행스팬하고 개념이 똑같거든요. 26 이상인 종목을 찾아라 하니까 109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매일 기록하다 보면 이게 200개까지 나오는 날은 거기 드뭅니다. 예, 그렇진 않아요. 코스피 200 종목, 장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장이 아무리 좋아도, 코스피 200 종목 전부가 후행스팬이 그 시세 위로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 숫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겠죠, 그죠? 그 말은 뭐 이평선으로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한 21평선 정도 해놓고,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혹은 자기가 뭐 보고 있는 어떤 종목풀이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중에서, 11선, 5일선, 21선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가 돌려봐도 돼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그룹 혹은 이 시장에서 시장이 뭔가 튼튼하다. 뭔가 계속 힘이 빠져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걸 시가총액 상위 뭐 몇십 종목으로 하셔도 돼요. 이건 자기가 뭐 넣기 나름입니다. 그 안에서 이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ROC가 나왔으니까 이따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이건 이제 시장의 전체 국민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 지금 시장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주요 우량주들 코스피 200 종목들 시총상위 뭐 몇십 개 종목들이 지지선 위에 있느냐 점차 이탈을 하고 있느냐 그죠? 지지선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점점 줄어드느냐 더 늘고 있느냐 이런 걸로 전체 국민을 한번 좀 파악해 볼 수도 있겠죠. 이건 약간은 뭐 지수 매매하는 분들 같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ROC나 NCO 같은 건 어떤 거냐 하면 여기 뭐 NCO라고 있는데 오늘의 주가와 N일 전 주가 여기서는 26일입니다. 단순 가격을 비교하는 NCO라고 하고요. ROC라고 하면 비율로 비교를 합니다. 비율로 얼마나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게 서양에도 이런 지표가 있다는 거죠. 그 일목균형표는 이렇게 그리질 않고 아예 여기다가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NCO가 26일 전 NCO가 제로 라인을 돌파하죠. 그 말은 현재 주가가 26일 전 가격보다 위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돌파 나오는 거 보십니까? 확대해 볼까요? 혹시 폰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그림이 복잡한데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주가가 빠져 내려갔다가 올라오잖아요.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행스핀도 올라오죠. 그죠? 현재 주가와 26일 전간의 간격을 가지고 얘가 올라오고 얘도 올라오죠. 올라오다가 어느 날인가 26일 전 가격을 돌파를 해요. 여기 제가 표시하는 거 보니까 이날인가 봅니다. 자, 이날까지 올라오니까 26일 전 가격보다 위로 와요. 그 말은 후행스팬, 지행스팬이 26일 전 가격을 지금 통과를 하죠. 통과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벗어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평선 같은 거고요. 네, 이평선이고요. 이평선 돌파는 물 여기서 나오죠. 26일 가격 돌파는 여기서 나와요. 그럼 후행스팬 돌파 나왔죠? 예, 밑으로 내려가 보면 26일 전 가격과 비교한 NCO 혹은 ROC가 제로 라인을 돌파를 하죠. 26일 전 가격보다 단 얼마라도 위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 주가가 떨어져도 26일 전 가격도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얘가 26일 전 가격 아래로 안 갑니다. 위에서 놉니다. 후행스팬도 이 위에서 놀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국면 오면, 이 국면은 이 국면입니다. 이 짝대기하고 이 짝대기하고 같습니다. 이 국면에 오면, 당시 바닥에서 올라가던 극과 이게 어떻게 합니까? 순행, 정배열로 가기 시작하죠. 이 강세 국면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흔들면, 흔드는데 얘가 이제 워낙 높이 솟았기 때문에 여기를 건드리질 않습니다. 가다가 여기서 보면, 이 국면에 가서 주가가 이 이후로는 이제 삼각형 이렇게 Y자형으로 예, 상투 패턴 나옵니다. 쌍봉 나오고 근데 아주 좋은 게 이렇게 쌍봉이 있는데 목선 깨지면 아주 박살 날 건데 여기서 딛고 가버리는데 이 자체를 보면 또 이평선을 절묘하게 딛고 갑니다. 이건 뭐 26일 이평선을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 26일 이평선도 이때는 또 참 유용하다 그죠? 그런데 후행스편으로 보면 지행스편으로 보면 여기 주가가 딱 와서
예? 여기 26.2평선 지지하던 이 당시, 예. 여러분, 26.2평선 지지하고 횡수평 닿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종목은 우연히 이것이 서로 일치했다는 겁니다. 예, 횡보하다가 26일 전 가격에 탁 닿는 순간, 그 말은 여기와 여기가 26일이에요. 당연하죠, 그죠? 오늘의 주가를 26일 뒤에다 그리니까, 이게 딱 닿는 순간 튀었다. 자, 여기서도, 여기 닿으면 무조건 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면 우리가 요 주목을 하는 거죠. 26일 지났는데, 뭐 이런 거. 혹은 이게 한점 상투라면, 여기서도 변하지 않으면 이게 한점 상투로부터 26일 지났을 때, 26일 전에 변했던 시세는 26일 뒤에 변하기 쉬우니까, 기왕이 지금 쉬고 있거나 내려가고 있다면 올라가기 쉽고요. 아니면 여기서 올려가지고 바짝 올려놨는데, 이건 이런 쌍봉이라서 영향이 좀 덜하긴 한데, 그러니까 외봉 뭐 이런 자리였을 때, 구행수변이 여기 위를 지나가고 있다면, 여기서 보면 이러죠. 예? 이러죠. 이상투가 약 26일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꼬리가 그 당시 뾰족한데 지나가다가 아야 하면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비유를 할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는 뭐 저항선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잘 가다가, 예, 이게 보면 하루 정도 아마 오차 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종가로 그리니까. 예. 이 부분에서 지금 꺾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호잉스변을 그외 호잉스변 이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뭐 오픈하는 방송에서는 요 정도. 그 다음 호잉스변 자체는 여기는 일봉이니까 일일선이 그림자다. 뭐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 강의에서 이걸 다안 읽어드리는데, 어차피 텍스트로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하락이 가속화되는 케이스입니다. 조금 전에는 닿자마자 튀는 걸 보셨는데, 이런 건또 어떤 케이스냐면, 여기 보세요. 전환선 기준선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그려놨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이제 흔들다가, 예, 고점 찍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호행스펜 닿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아닙니다. 현재 시세가 여기 왔을 때 호행스펜이 여기 있었어요. 예, 저 뒤에 따로 그려놓은 겁니다. 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그리고 다시 반등하잖아요. 반등하죠. 그럴 때이 주가가 보세요. 자, 여기까지 반등했을 때 한번 볼게요. 사실 이는 종가로 그리기 때문에 이 종가 자체는 여기를 살짝 돌파했어요. 돌파했습니다. 그 돌파한 다음에 이 강한 올라가는 시세를 만났으니까 이게 튀어버렸으면 다행인데, 안 했고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26일의 간격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오늘의 종가를 26일 전 뒤에 따라오게 그렸으니까 여기가 약 26일 전에 해당이 됩니다. 가격 자체는 뚫고 올라갔죠. 시간으로 걸렸고요. 이게 이제 변곡점, 시간의 변곡점 역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다 여기 왔을 때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가격을 수평으로 꺼보면 실제로는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이평선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딱 닿자마자 탁 꺾어지면 가장 좋고요. 돌파했다가 다시 깨는 경우 이건 가속하죠. 이거 마치 올라오는, 예, 꼭지, 머리 꼭지에 대놓고 그냥 망치로 두들겨 패는 식이 돼버립니다. 예, 결국은 부딪히고 이 영역에서 돌파 못하고 이렇게 확 올라가 버려 이걸 돌파를 해서 이 위에서 놀게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세는 여러분, 바닥에서부터 141일인가 올라가지고 9.11 테러 이후 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배우셨던 일목균형표의 Y 파동이 있죠. 이게 정확히 Y 파동값 상투를 쳐요. 여기서 여기 빠진 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딱 올라가지고 상투를 치고, 일봉에서조차 이 보시면은, 예, 사케다에서 말하는, 예, 포선, 장학형, 덮어씌우는 게 나오고요. 주봉에서 이렇게 덮어씌우는 봉이 나와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걸 한 방에 깨버렸잖아요. 이게 Y자 형상투라고 해요. N도 아니고요. 떨어진 다음에 N자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7개월 가까이 오른 다음에, 예, 빠지는 장인데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름들은 뭐 당연히 역전돼 가지고 이 위에 이제 자리 잡을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한번 보세요. 계속 이러고 있는데 여기 올라가다 걸렸죠. 여기도 올라오다가 이 부근에서 꺾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장중에는 살짝 뚫어요. 뚫으면 이제 사람 마음이, 아, 이거 뚫고 이제 갈려나 하는 중인데, 물론 여기는 구름들 막 위에 막 머리 이고 있고요. 근데 가다가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떨어집니다. 부딪히고 떨어지고, 돌파하다가 떨어지고, 예, 돌파하다가 떨어지고. 뭐 여기는 직접 닿았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스쳐 지나갑니다. 예, 원판치 쓰리강냉이 막 지금 서침인데 얻어 터지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락에서 구행스팬의 약간 변곡점과 저항 역할. 변곡점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26일이라고 하는 일수상의 관계. 그 다음에 이 부근들이 예, 저항 역할을 하는 이걸 뚫지를 못하잖아요. 들이댔다가 떨어지고, 들이댔다가 떨어지고, 그러면 하락이 가속화되버립니다. 가속화되버립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혹시나 하더라도 부딪히고, 예, 무너지기 시작하면 두들겨 패야 되는 그런 예, 초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균형편의 모든 선을 버리더라도 후행스팬 말은 결코 소홀히 하지 마라. 일목사님 말씀했고, 일본에 있는 고지고대로 따라하는, 예, 그 후학들은, 특히나 제자들은, 예, 뭐, 나이가 막 칠순이 돼도 주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 예, 이걸 매일 그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 여기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노트에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이제부터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예 컴퓨터가 예 차트를 그려주기 때문에 굳이 뭐 수작업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보면 후행스팬을 여러 가지로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균형표의 또 다른 이런 항에 가보면 이 일자별로 주가를 비교해 가지고 그리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좋은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가가 등락이 혼조가 심한 구간에 오면 우리 이평선 매매가 힘들듯이 이 자체도 힘들어져요. 근데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아, 지금 2020년 9월 11일의 주가가 이거잖아요. 이 차이는 빼버릴게요. 이건 왜냐하면 이제 현재 주가가 예,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2000씩 나오는데, 얘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예, 2020년 9월 11일 종가는, 종합주가지수 종가는 2396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다 그려놓는 거예요. 이 2396과 이 2396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같죠? 그러니까 그냥 공책에다가 종가만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349 얘는, 예? 2349 얘는 지금 진짜 오늘의 종가가 2349를 만나 가지고 플러스잖아요. 그 위에 2349 얘는 언제 주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9일 전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는 9일 앞으로 그려놓고, 얘는 9일 자리입니다. 9일 비교입니다. 9일 비교. 26일 비교는 여기 있어요. 26일 비교는. 예. 26일 비교는 있어요. 오늘의 2396은 26일 전 2342하고 어떻다? 54포인트 위에 있는 거예요. 17일 전 지수는 2274였고요. 33일 전은 2256이었고, 42일 전은 220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왜 빠져버렸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3월 19일 날 주가가 폭락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9가 먼저 9일 전 가격 위로 돌파를 하죠. 좀 더 오니까 17일 전 가격을 돌파를 하고요. 26일 전 가격을 돌파를 하고요. 33일 전 가격을 돌파를 하고요. 42일 전 가격은 이제 올달 와서 돌파를 하는. 이게 어떤 것이 머리에 떠오릅니까? 마치 주가 바닥치고 올라가면, 예, 9일선 돌파, 11선, 아, 5일선 돌파, 11선 돌파, 20일선 돌파, 뭐 60일선 돌파, 이런 식으로 자꾸 돌파하죠.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평을 돌파를 하든, 일목 중앙값, 중심값을 돌파를 하든, 아니면은 자기 시세와 직접 비교해서 그것을 넘어서든, 뭔가 추세 전환 과정이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약화되면, 이건 이제 일시 하락이죠. 9일 전 가격 아래, 6월 8일이 이제 주가 상투였거든요. 여기 15일에 와가지고 9일 전 가격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랬다가, 그 뒤에 여기 와서 이제 회복이 되고요. 예, 예, 17일은 잠시 네, 이탈했다가 올라오고요. 근데 그렇게 급락할, 여기서 하락할 때도 26, 33 이런 건 아무 이상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평선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좀 더 큰 이평선은 안 깨고 단기 이평선만 깼다가 다시 주가가 다행히 올라탄 것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재산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컴퓨터가 차트도 그려주고 온갖 보조지표 다 만들어주고 하니까 뭐 그런 거 보셔도 돼요. 이평선 보셔도 되고 일목선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일목산인 시대를 돌아가면 여러분 이때는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프 하나 그리는 것조차 꾸준히 그려왔던 종목이면 좀 낫습니다. 그죠? 어디 가버렸죠? 아, 어허. 영문 차트가 안 뜨네요. 네, 꾸준히 그려왔던 종목이면 낫는데, 이걸, 어디 차트 하나 그리려 했더니. 여러분, 새로 종목을 하나 발굴해가지고 그린 다음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모는 종이 꺼내놓고 지나간 신문철 끄집어내가지고요. 이 종목 하나의 주가를 만약에 여러분 60일 이평선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최소 60일치는 지금 저녁에 앉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목의 62평이 어떻고 22평이 어떻고 52평이 어떻고 혹은 일목으로 일목으로 60일 이상 필요합니다. 이거 선행스팬2는 앞으로 26도 보내고요. 뒤로도 이제 51을 계산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흐름 자체 추이를 조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좀 더 많이 필요하죠. 그죠?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더군다나 균형표는 그냥 해당 1의 고가 저가 중심을 앞으로 툭툭 보내면 되지만 이평선은 어떻게 하죠? 전부 더해 가지고 나눠야 돼요. 종목 하나 발굴하면 이거 종가만 한다 하더라도 쭉 신문 보고 며칠지를 적어 가지고 주산을 가지고 더해야죠. 그 당시 뭐 계산기가 있습니까? 주판으로 더해야 되는데 주판도 없으면 손으로 지금 산수로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 그냥 26이평선을 하나 만든다고 해보죠. 그럼 최소 26일치 딱 가져가지고 나눠야 이 라인 하나 점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아 지금 26이평선 그런데 일목은 26일날 고가 저거 중심으로 전환선 기준선 그리니까 그냥 두 개만 딱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균형표가 그렇게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방식은 그냥 주가를 이렇게 공책에 적어 나가는 겁니다. 적어 나가는 거예요. 적어만 나가면 이게 비교가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본인이 그냥 신문철을 딱 들고요. 그럼 옛날로 돌아갑니다. 신문철을 들고 오늘 이 주가가 2390원이네? 그럼 오늘부터 뒤로 계속 신문을 넘기면서 이렇게 아 26일 전에 가격은 얼마였구나 공책에 안 적자면 이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일목산이는 상당히 어쨌든 간편한 방식으로 추세도 보고 이걸 하다 보면 이제 변곡점도 돼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중에서 가장 고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2437이 좀 높죠. 여기 좀 높다 그죠? 그러면 이날로 이날이 가장 높으니까 이날로부터 9일차가 언제고 17일차가 언제인지 내가 적어 놓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는 달력 보고 날짜 미리 적으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종가상 상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양편 넣기 하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날이 17 18, 19, 20, 21, 쭉 가다 보면, 아, 이날이 26일 차에 해당하네? 그럼 내가 여기다 26일이라고, 여기다가 하나, 예. 이게 얼마죠? 8월 13일에서, 뭐 26일이죠. 내가 메모로 붙일 수가 있죠. 노트에다가. 이건 제가 가상입니다. 가상.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일시종선은 사실 일목균형표 주간편에서 나온 구주시종선을 가져온 건데요. 뭐냐 하면, 9일 전의 시가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방금 보셨던 후행스팬은 9일 전의 종가하고 비교거든요. 시종선은 시가와 종가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목적은 같아요. 26일 전의 시가를 가져와가지고 그거하고 내가 오늘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9월 11일 현재 56.5거든요. 이건 9일이죠. 9일 전 시가보다 56.5만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가끼리 비교하면 47.14예요. 이걸 차트로 그린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구주시종선에 주로 쓰입니다. 일목균형표에서. 9주 전 시가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그 주간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양이 왔다 음이 왔다 자꾸 이러는데 이건 주가가 내려오다가 반등하다 내려오다 반등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이것도 그냥 다른 추세 지표 쓰면 되지만 이제 경영표 안에서 이것도 개수를 가지고 그럼 이게 한번 양전환하면 좀 당분간 이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좀 중기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봉 하나가 9주 전의 시가와 오늘 현재 종가를 비교한 겁니다. 9주 전보다 위에 있는데 종가로 비교하면 이렇게 후행서편이 되고요. 시종 가격을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거 그림 나온 김에 그 여러분들이 뭐 엑셀로 만들 전에 그 우리가 일목전용 차트 만들었을 때는 그게 됐는데 왜냐하면 선행서편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앞에다 그려놓을 수 있거든요. 전환선 기준선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 미리 앞으로 그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으면 이게 양의 값을 가집니다.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엄청 큽니다. 지금이 바닥에서부터 26주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 큰데 일봉으로 가면 또 조금 다르겠죠. 일봉으로 쪽으로 가면 현재 9월 11일 현재 전환선과 기준선의 차이는 4.8포인트예요. 이건 전환선 기준선이 역전됐다 고전된 걸 보여주고요. 이건 엑셀로 여러분 만들기 나름입니다. 뭐 제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 놓고 보고 있는데 지금 후행서편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서 저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후행서편을 그려 가지고 각각이 이렇게 돌파하고 있다라고 돌파하고 있다라고 이런 걸 보는 방법도 있고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지수 정도는 종목 하나니까 엑셀로 짜가지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 그다음에 이 교차하는 건 이전에 그 후행스팬 그 제가 강의하면서 한번 했습니다. 중복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주가가 등락을 하는데 약 26일 정도의 그 시차를 두고 등락을 반복한다면 후행스팬하고 이렇게 자꾸 자바라처럼 교차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동행하는 구간이 오면 그거는 이제 뭐 튀어서 달아나는 겁니다. 이건 개념이 26일마다 시세가 변한다면 현재 시세하고 후행스팬하고 이렇게 관계를 봤을 때 현재 시세 바닥 찍고 돌때 후행스팬이 바닥 찍고 돌때 직전 고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서 여기가 26일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이 정확한 리듬을 가지면서 가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이런 구간이 잘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걸 9일에 이용할 수도 있고 17일에 이용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조절을 하다 보니까 아, 요것들 봐라. 완전히 자발하네. 여러분 쫙 아코디언처럼 쫙 줄였다 늘었다 그런 방범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리벳 다 달아가지고 쫙 압축했다가 쫙 폈다가 그죠? 우리가 저 집에 들어가는 문 앞에 그런 것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 일수는 26이 아니어도 내가 조사하다 보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교차를 안 해. 그럼 가는 겁니다. 이제 위든 아래든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후행스팬이 직전의 최저점이나 고점 부근 지나갈 때 현재 지수가 뒤집히기 쉽다라고 하는 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죠? 꼬리 달렸나 왜문안 닫냐. 그러니까 내 꼬리가 직전 고점이나 이런 데를 지나가면서 영향을 받아가 현재 시세가 뒤집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26일간의 주가가 리듬을 가질 때 변곡점들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제가 얼른 지나갔는데 이거 뭐 간단한 논리고요. 이것도 재미있는데 그냥 넘어가랍니다. 넘어가고. 아, 이런 경우도 실전 사례예요. 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여기서는 기준선 뒤고 갔고요. 여기서 내려왔는데 장중에 8월 11일 기준으로 장중 지점이 693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파동 속에 있지만 후행스팬이 장중이 내려올 때는 693.95까지 와가지고 이날 장중에 밑으로 뺐을 때 현재 시세 요 26일 전 현재 시세를 딛고 툭 튀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뭐 사례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야, 이거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여기서 한번 끊고 아. 여러분, 어차피
후행성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게 이거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좀 복잡한데 제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는 거. 이건 제가 이제 균형표 강의를 TV에서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건 TV에서 할때 그냥 포스코 하나 그 사례를 가지고 간 건데요. 이게 대단히 좀 적확한 케이스라서 여러분께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선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여기 이제 57,000원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다가 C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밀립니다. 밀린데 이 C 부분 뒤로 가보시면 후행성편이 올라오다가 A 이 직전 상투 아래를 지나가고 있죠. 예? 지나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약 26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봐도 이게 26 분의 1 자리이고요.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확 꺾어지던 자리 밑을 지나가다 얘가 뒤집어버려요. 내려옵니다. 그러다 이거 전환선 지지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데 이거 극복을 못합니다. 극복을 못합니다. 여기서는 뭐 다른 특별히 변화 걸리는 건 없고, 이걸 지나가면서 일단 후행성비는 호전이 돼요. 후행성비는 호전이 되면서 내려가는 주가를 따라 내려가네? 이건 일단 좀안 좋죠. 안 좋고요. 다만 이게 이제 여기 F 지점에 왔을 때 기준선에 뭐안 닿았지만 기준선 정도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최근 26일간의 고가저가 중심까지 얼추 뺀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시면 후행성편이 어디를 지나갑니까? 10월 18일 B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26이에요. 여기가 26이고요. 여기 26이에요. 그 말은 여기서 이 시간과 이 시간이 어떻다? 같아요. 이 I자 하나의 파동과 이 N자 파동이 날짜가 같아요. 이걸 일목에서 대등수치라 합니다. 대등수치이면서 F와 B는 어떻게? 26 기본수치 구간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게 하루 정도 오차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저리, 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닥권, 상투권 그러잖아요. 그럼 그 권역, 예? 그 언저리, 아, 이 부분에서는 변하기 쉽겠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양봉 나오고 자 올라탑니다.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전고점을 딱 벗겼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바닥에서 26일이 지나가는 게 기준선이 보세요. 올라오잖아요. 26일 뒤에 저점이 빠져나가는 기준선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저점에서는 최근 고가를 얘가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능동형 상승이라고 해요. 기준선을 지가 이제 끌고 갑니다. 여기서는 수동형 상승입니다. 내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승진하는 게 아니라 연공 서열이 차가지고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죠? 내가 직접 실적 좋아가지고 승진하는 케이스예요. 끌고 갑니다. 능동형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G 지점에 왔을 때 뒤를 돌아보시면 후행성편이 어디? 여기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문지방이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지점에 이 직전 고점이 하나 있죠. 그럼 여기와 여기가 어떻다? 약 26일이에요. 그럼 입체적으로 보세요. 이 G는 여기 지금 저항 돌파 싹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후행성패는 장중 고가는 여기 와 있었고요. 구름을 지금 빠져나오다 걸렸고요. 후행성패는 C 지점 위에 있으니까 이 변곡점이에요. 여기와 여기가 약 26일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시간상 변곡점이 약간 오고 이 실제 최고점은 살짝 돌파한 자리입니다. 가격이 걸립니다. 그 다음 내려오죠.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H 지점 왔을 때 보세요. 기준선이 지나가고 있죠. 이 지점이 지나갈 때 후행성패는 여기 있죠. 그럼 최근 26일은 여기서 여기잖아요. 여기 몇 가지 걸리는지 볼게요. 일목에서 파동, S 파동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가지고 올라가면 이 자체가 S자죠. 이걸 일목에서 S 파동이라고 해요. S 파동인데다가 후행성편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후행성편이 여기 오지 않고 S 파동이 올수 있잖아요. 주가라는 게 이렇게, 그죠? 근데 얘는 여기하고가 S 파동이면서 상승의 절반이면서 후행성편이 여기를 와요. 장중이 여러분 H까지 눌렀을 때 이건 종가로 그리니까 위에서 돌아가는데 실제로는 여기 왔다 딛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H 지점은 그 균형표의 입체적인 흐름에서 일봉의 패턴, 기준선, 후행스팬, 시간, 가격, 파동 모든 부분이 여기서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균형표는 입체적으로 보이죠. 한번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기준선이 있다. 라인으로 보자. 그러면 현재 기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승의 딱 절반이에요. 후행세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26일간의 고가, 저가 중간으로 중심으로 그리는 기준점, 기준선은 여기 있으니까 G와 F의 딱 절반 가격이에요. 오른 거 상승 절반 조정. 자, 이게 뭡니까? 괴선이고, 그 다음에 파동, S 파동.
직전 상승의 고점, 더군다나 CE 가격대인데 특히나 E입니다. 아래쪽으로 쭉 눌렀죠. 제가 녹색선을 끄어놨는데 녹색선 연장해 보면 이 표시한 이 봉, 이 지점에 장중에는 닿은 거예요. 닿고 올라가서 종가가 마치니까 이게 위로 떠 있는 겁니다. 횡스핀 여기 지나가니까 여기와 여기는 26일수. 그러니까 이 한 지점은 엄청납니다. 이거 제가 다음에 일목 그렇게 원전 제2권 완결편에 나오는 종합균형표 차트를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그게 두 번째 장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국면이 나와요. 거기서는 이 하락 1수까지 똑같이 나와요. 제가 여기까지는 안 합니다. 이게 아까 여기서 부딪히고 왔기 때문에 1수도 비슷해요. 세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예,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그러니까 11일 정도 되네. 11일 정도. 약 대등수치잖아요. 얘 부딪혔잖아요. 얘가 얘 부딪히잖아요. 그럼 이 일수와 이 일수는 거의 같죠. 일수는 같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대단히 특이한 지점이에요. 그 다음날, 예, 보세요. 이 아래 수위 수염 달아놓고요. 그 다음날 종가가, 예, 아래 수염 달린 양봉으로 딱 뜹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항상 시세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수익 내기 뭐 그저 먹죠. 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의 이 국면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제가 이제 그 포스코의 바닥 찍고 돌아가는 광경 추적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띄우면서 이때를 보면 완벽한 이런 패턴을 주고 갑니다. 지금 제가 후행스팬 하나를 설명했지만 실제 이 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파동론적인 요소, 그 다음에 괴선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 이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어떤 것은 뭐 저항을 받고 어떤 것은 올라가려 하고 막 각 변수가 서로 엇갈려 버리면 참 힘듭니다. 힘든데 이런 식으로 뭔가가 합치되는 지점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것은 시장이, 예, 반전. 하기 쉬운 자리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여기서 이탈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가 일종의 변곡점이 되니까 여기서 딱 지지도 돌아야 할 자리에서 떨어지면 아니죠. 가차없이 잘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딛고 가든 여기 와서 딛고 가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프를 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해졌으면 올라갔어야 되고요. 이건 정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반대로 떨어지면 이 중요 분기점, 변곡점에서 거꾸로 간 버리기 때문에 일단 잘라놓고 그 뒤에 고민해야 됩니다. 뭐 하루 속임수 주고 다시 가든 어떻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예. 자, 오늘은 후행스팬, 지행스팬의 실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마간산처럼 몇 가지만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외에 후행스팬을 가지고 조세선을 그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균형표 원전 일목산의 방식은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